건강을 위해 천수국을 활용하는 방법. 국소 부위에 적용하든 차로 마시든 천수국은 많은 질환 및 문제에 매우 유용한 약용 식물이다. 건강을 위해 천수국을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한다. 천수국은 가장 잘 알려진 약용 식물 중 하나로 피부 건강에 좋다. 이 꽃은 저렴하며 찾기 쉽기 때문에 가장 인기 있는 요법 중 하나이다. 이 꽃은 피부의 치유, 재생 및 수분 공급에 훌륭하다. 천수국은 약 50cm 정도 되며 농촌에 살고 있다면 아마 집 근처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. 이 식물은 대개 천수국으로 불리며 과학적 명칭은 금잔화이다. 봄이 시작된 후부터 겨울이 찾아오기 전까지 들판을 가득 채우는 아름답고 밝은 주황색 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. 겨울에도 사용하고 싶다면 신선한 천수국을 구해 말리면 된다. 천수국을 태양 아래 평평한 곳에서 보관하기만 하면 된다. 유리병이나 잘 밀봉된 비닐봉지에 보관하자. 오늘은 이 훌륭한 천수국을 건강을 위해 활용하는 방법을 살펴볼 것이다. 천수국을 활용해 가벼운 화상을 치료할 수 있다. 햇볕에 가볍게 탄 화상 자국은 꽤 고통스럽고 자극적이다.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지 않고 햇볕에 장시간 서 있으면 화상을 입게 된다. 만약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지근한 온도의 천수국 차나 신선한 천수국 소량을 바르면 된다. 신선한 천수국이 있다면 칼을 이용해 자르기만 하면 된다. 그 다음 자연적으로 나오는 즙과 함께 섞어 페이스트를 만든 뒤 피부에 바른다. 차를 준비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레시피를 따르도록 한다. 필요한 재료 신선한 천수국 한 줌 또는 말린 천수국 1작은술 10g. 물 한 컵 250ml 과정 물을 끓인 뒤 천수국을 넣는다. 중불로 데운 뒤 다시 끓게 되면 열을 제거하고 식을 때까지 기다린다. 미지근한 온도가 되면 깨끗한 면포를 이용해 탄 부위에 도포한다. 염증을 줄여준다. 피부염을 앓고 있는가? 종종 고통스러운 발진이 생기는가? 만약 그렇다면 천수국 워터를 일상적인 세안 루틴에 추가하면 된다. 우리가 위에서 언급한 레시피를 이용해 차를 준비한다. 얼굴을 세안한 뒤 면봉을 이용해 천수국 차를 도포한다. 몇 분간 기다려준 뒤 미지근한 물로 헹궈준다. 그 다음 보습크림이나 로션을 바르면 된다. 아기 피부에 좋다. 아기들은 매우 예민한 피부를 가지고 있다. 아기들의 피부는 가혹한 화학 물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경우 천연요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. 천수국은 아기 기저귀 및 땀으로 인한 피부 발진을 치료하는데 가장 흔하게 사용된다. 피부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피해야만 한다. 이 경우 천수국 차를 사용하며 영향을 받은 부위를 닦아내면 된다. 클렌징 후 해당 부위에 통풍이 되도록 놔두는 것이 가장 좋다. 또한 수제 크림도 만들 수 있다. 필요한 재료 천연 크림 한 컵 200g. 천수국 에센셜 오일 15~20방울 과정 두 재료를 함께 섞은 뒤 플라스틱 또는 유리병에 크림을 보관한다. 아기 피부에 문제가 생기거나 문제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크림을 바르면 된다. 천연 크림은 약초상 또는 약국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다. 천수국을 활용해 피부 감염을 예방 및 제거할 수 있다. 피부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. 화상 외에도 스크래치가 나거나 베일 수도 있다. 주의하지 않으면 이러한 상태는 감염되어 심각하게 변할 수도 있다. 감염을 예방하고 기존의 감염을 제거하기 위해서
천수국 차 또는 페이스트를 사용하면 된다. 우리가 어느 종류를 사용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. 중요한 점은 천수국이 완전히 깨끗하고 먼지나 불순물이 없는 상태여야 한다는 것이다. 피부에 적용한 후 1에서 2일이 지나면 작은 감염 및 발진이 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. 천수국을 활용해 벌레 물린 곳을 치료할 수 있다. 숲을 방문하거나 여름이 되면 방충제를 사용해야 한다. 그러나 이미 모기나 다른 곤충에게 물린 경우 급지 않기 위해 노력하자. 긁으면 곤충의 독을 퍼지게 만들기 때문에 상황이 더 악화한다. 벌레에 물린 곳은 한 곳이었지만 여러 군데로 퍼지게 될 수도 있다. 가장 좋은 방법은 종종 천수국 차를 바르는 것이다. 천수국 차는 염증을 줄이며 가려움증을 감소시켜준다. 1에서 2일 내로 문제가 사라지고 피부에 자국도 남기지 않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. 가래를 제거한다. 가래 낀 기침을 하며 쉽게 잠자리에 들 수 없는 상황에 지치는가? 걱정하지 말고 천수국 차를 마셔보자. 구강 세척제로 사용하거나 가글을 해도 된다. 이는 가래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. 천수국은 단순한 꽃 그 이상이다. 이 꽃을 사용하는 데는 큰 노력이 필요하지도 않으며 가격도 저렴하다. 그러니 망설이지 말고 구급 상자에 천수국을 추가해보자.